그냥 눈 보이? 중국 뭐지? 웃기도 하네. 처음 봤다 웃긴 거. 어린 나이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육아일 하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 육아 동지. 아, 아기가 5개월 차이. 오빠야. 5개월 오빠. 약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약 먹었는데. 약 먹었네. 또. 저러고 또 타자를 쳐, 웽. 그래서 또 카톡으로 싸우는 거임? 늘 똑같이 싸우는 거. 아까 그 남편이랑 계속 싸움을 못 끝낸 거야. 뭘 위한 싸움인가 대체. 맨날 톡으로 싸우면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동생도 좀 답답한가 봐. 나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톡이 훨씬 편한 것 같아. 그러면은 톡으로 이제 대화를 해보겠다는 건가? 그건 또 아니지. 그냥 싸웠을 때만 톡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거. 그것 또한 아니지. 그거 어째서 하는 건데 도대체. 와. 모든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구나. 일상 대화는 솔직히 만나서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또한. 그것 또한. 트라우마도 있고 무서움도 있는데. 아저씨, 아. 어, 저 이제 갈래요. 아, 저 간다고요. 아, 이제 너무 배워. 겁이 저런 것들이. 아,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야, 배다은. 우리 만난 지 한 달이야. 내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때 너무 크게 싸우는 바람에 걔가 의자를 나한테 집어던질 뻔도 했었고 그 이후로 더더욱 그냥 얘기도 잘 못 꺼내겠고 막 꺼내게 되면 내가 잘못한 거 같이 기죽게 되는 내가 막상 제 앞에서 내 화를 내거나 내 본 모습이 나오면 제가 또 어떻게 생각을 돌변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지. 지금 그 대면 대화가 상당히 심각한 갈등으로 갔던 경험 하나랑 그 경비 할아버지에게 폭행당했던 경험 그거 두 개가 이제 상당히 트라우마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트라우마 증상을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가 회피예요. 회피하기 때문에 기억이 더 나아지지가 않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은 점진적인 노출이에요. 마주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때가 아니구나. 할아버지들이 다 나쁘지 않아. 아, 지금 싸우는 상황 아니고 우리 남편이구나. 남편 괜찮구나. 대화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기억이 업데이트가 돼서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행동하셔야지 돼요. 그럼 언니는 대화할 생각은 있는 거지? 아, 그래. 그래.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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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어딘데? 집 근처. 왜? 어, 일단 빨리 들어오셈. 네, 나 알았다. 어휴, 근데 친구가 추진력이 있네. 그냥 바로 전화해서 그냥 오라고 하고. 아, 잘 되면 좋겠다. 보지를 않아. 일단은 눈을 시선을 마주치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려워도 시도해 봅시다. 저 동생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리 비켜주겠지. 아, 그런가. 잘 얘기해. 연락할게. 열심히 가.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하려 보니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아이고.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해야지. 저 공기와 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저거 안 하다 하려면 되게 어려워. 맞아, 맞아.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 저 그럼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색해. 우리가 문제점이 했다. 많긴 많아도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크니까 우리가 뭐 평생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못 살아. 네가 하는 말 한마디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것도 좀 헷갈리고 그게 잘못돼서 나중에 돼서는 그게 멀어지다가 결국엔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다은 씨가 뭐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귀한 기회인데.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화를 해봐. 나도 고쳐야 될 거는 알고 있는데. 뭐 혹여나 서로가 마주보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심한 말보다 더 섣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힘들었지. 때릴까 봐. 아, 그렇지. 확 반응이 올까 봐 겁나. 그러면 본인도 욕하면 안 되지, 어? 본인 절대 하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힘을 보태줄 테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볼래? 아유, 훌륭하다. 말을 뱉어, 다은아. 맞아. 응, 그렇게 해보자. 좋아. 그래.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다은 씨 잘했다. 잘했어요. 저봐, 저 말 한마디에 우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면 돼요. 그래. 그래. 이제 시작인 거야. 나올래? 다시. 오! 같이 나올래? 형들. 오! 오! 좋네! 야, 이 남자 괜찮네. 괜찮은 남자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애기 됐고, 할아버지 애기 좀 보게. 할아버지? 아, 집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보러. 그냥 뭐래도 가라, 가. 아니, 저기까지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지. 어머, 잘했다, 잘했다. 아유, 잘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보라.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얼마나 안고 싶으셨을까, 애기. 예빈이, 할아버지 알겠나? 어? 아이고. 아, 미칠 것 같아. 눈 떴네. 아이고, 눈 떴네. 봐라. 아이고, 이거, 아이고. 무릎 꿇고. 아이고야. 야. 말라고, 말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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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아이고. 뭐, 어떻게 그래야 되나? 대단하다 이게 앉았어. 그냥 진작에 좀 더 예빈이 일찍 보여드릴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치?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뭐.